자리에 있는 박찬대 민형배는 절대 원내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오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원들하고 어디 소통을 해? 당원들하고 소통하면 안 돼요. 원내대표 안 됩니다. 그리고 박찬대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얼굴입니다. 아까 구봉기가 이야기했죠. 까만 국회. 피부에 까만 얼굴 국회 보고 싶다. 우유 빛깔 박찬대 안 돼. 초코 빛깔 양문숙 대. 이야기는 한순간. 양문숙 할 때 뒤에 뭐가 붙어요? 박사가 붙죠. 여러분 아예 이렇게 들고 있으세요. 그 뒤에서 뒤에서 시간 못 자르게. 아예 여러분 쇄신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쇄신? 우리 출판책 할 때 1판, 2판, 3판 그래요. 그죠? 이게 판이라는 뜻이에요. 쇄신은 뭐야? 판간이죠. 쇄신 판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뭐 박사 양문석 할 때 박사라고 그러죠? 박사하고 있으면 1분 지났다고요? 예, 여러분들 계속 얘기를 보세요. 네, 시작도 안 돼 뭐. 자, 쇄신. 쇄신이 판가리야. 자, 쇄신 어총이라고 들어봤죠? 쇄신 어총. 쇄신 어총이, 아, 발음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럼 쇄신 어총을 5월 14일 날 했어요. 5월 14일 날 다섯 가지 결의안을 쇄신 어총에서 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쇄신 어총의 다섯 번째 결의안이 뭔지 아세요? 쇄신 방안을 딱 앞에 네 개를 윤리 뭐 강화하겠다 이런 소리 쭉 해. 그래가지고 의총에서 결의했던 쇄신 방안을 실천하고 전당대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에서 정치 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이 시점을 보고 새끼들이 혁신위원회가 그럼 뭐 하는 거야? 전당대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에서 정치 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라고 혁신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총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양소영이 그렇게 이야기해, 전해철이 그렇게 이야기해, 유병찬이 그렇게 이야기해, 김종국이 그렇게 이야기해, 박은진이 그렇게 이야기해, 이상민이 그렇게 이야기해. 지금 정당장 뒤로 들어가십시오. 장난치나. 아니 이거 빨리 여러분 옆에서 강해요. 이키나 그래. 장난쳐. 혁신이가 전당대 룰이 뭐야? 대연 룰. 1표 맞죠? 네. 그러면 전당대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하는 거 대연제 변경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거라고 혁신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혁신이가 혁신 안 되는데 우짜라고. 그게 뭐 잘못이라고. 그게 왜 시기의 문제냐고. 당신들이 혁신을 의총에서 혁신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혁신기구 만들자며 멀쩡히 있는 장경대 혁신을 깨버리고 만들었잖아. 만들어서 혁신을 냈잖아. 내서 대형제 제도 개선하자고 했잖아. 뭐가 문제야? 늦잖아. 자, 문제 없죠? 네. 아이, 눈치가 보여서 무난하네. 정리합니다. 자,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이야기하세요. 계속해야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앞에서 예, 저 크게 한번 들어주세요. 예, 자, 안 돼. 정리해야 돼. 자, 제가 박사잖아요. 자, 한자풀이 한 번만 하고 갑시다. 혁신은 뭐라고요? 판가리라고 이야기했죠. 판을 새롭게 하다. 판가리. 그리고 물갈이. 강의원이 정말 좋아하는 물갈이. 판가리 물갈이. 뭐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개혁. 예, 개혁이라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개혁은 자기 기자의 채찍 효자입니다. 혁, 가죽 혁자죠. 가죽 채찍을 가지고 나를 치는 게 개혁이에요.
그러면서 쇄신을 하는 거예요, 판가리를. 이 과정들을 우리는 쇄신의총에서 한 판도 판가리를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지금 우리 당에 있어서 혁신안을 반대하는 작자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정치적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하라고 했던 그 혁신안, 전당대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에서 세 정치 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자기가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뒤집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시기가 어떠니 하면서 사기치고 있는 저들의 정치 대사기 협약이라 양문석은 주장합니다. 사기꾼.